안녕하세요. 자전거로 건강을 되찾은 여자 문덕선입니다. 아유, 뭐 아우.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그냥 음악도 나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네. 문덕선 씨 올해 나이 54시고요. 새 아들의 어머니십니다. 아. 그리고 자전거로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신데 자전거 탄 지 얼마 되셨습니까? 12년 됐습니다. 12년 되셨다. 건강을 다시 찾았다라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그 몸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아, 큰 수술을 4번이나 해서 굉장히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 그 자전거를 타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면 자전거를 하루에 뭐 매일 타는 건지 아니면 뭐 가끔 타는 건지 매일 타면 얼마 정도 타는 건지. 매일 최하 4시간 정도는 탑니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다니는 거리도 전부 자전거로 이동하세요? 거의 다 지금 이제는 자전거로 서울에서는 차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 있을 때는 차가 많이 도로 수단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로 다 이동합니다. 지금 되게 어디시죠? 금호동이에요. 성동구. 그럼 여기 올 때도 자전거로 왔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복장이 뭐 이렇게 차려입고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는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전업주부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시는 일은 없으면서도 운동은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아까 이 방송 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뒷모습만 보고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앉았어요. 네. 그냥 전 이 성별을 안 보고 네. 당연히 남자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뒷모습도 남자고 했어요. 네. 오, 그만큼? 근데 지금 김승현 씨가 어머니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자분이셨어요. 예. 야, 대단하시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오늘 얼마 걸리셨어요? 금호동에서 목동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뭐 거리가 약 한 13-14km 정도 될 것 같아요. 왠지 그쵸? 그 정도 되지 않나요? 10km 정도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멀어. 근데 한 1시간 정도? 의외로요. 무슨 행사를 가보면 우리 여성분들 자전거 한번 타봐라 그러면 의외로 못 타는 사람 많아요. 이해량 씨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은 못 타시더라고요. 못 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자전거를 탈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그 자전거 12년 전에 배우신 겁니까? 12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전엔 못 타셨고요? 예, 전혀 못 탔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애들하고 남편이 가리키는데 못 배웠어요. 혼자서는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는 못 배웠고 어렸을 때는 혼자 탈 수 있다는데 나이가 먹어서 배우려고 하니까 못 타더라고요. 그럼 말하자면 한 40 넘어서 배우신 분이에요. 네. 의외로 많아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며칠이나 걸렸어요? 자전거 혼자 막 이렇게. 혼자 타는 게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4시간째 올라탔습니다. 빠르신 거네. 딱 타보니까 이게 앞으로 내 제2의 인생이다 이런 감이 탁 오던가요? 너무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저도 12살 땐가 처음 자전거를 탄 기억이 있는데 전 한 3일 걸렸어요. 중심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때 자전거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그때 안 좋았어요. 심차가. 저는 한 시간 만에 배웠는데 머리가 커서 중심이 잘 잡혀요. 옆에서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좀 무대예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는데 이틀 걸리셨으면 여자분. 지난주 제가 이제 김세환 선배님이랑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분은 사석에서 앉으면 일단 자전거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맞아요. 분이에요. 네. 최초로 뭐 산악자전거를 내가 한국에 들여왔다 시작해서 한 2시간 동안 자전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자,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이제 꾸준히 지금 타보니까는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시죠. 자전거를 일단 타게 되면 이동수단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건강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관절 나이가 먹어갈수록 좋은 거는 골다공증이나 당뇨, 각종 성인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 그 골다공증은 우리가 수직 운동, 이 자전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는 다리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리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입니다. 네.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진짜 나이가 더 드시고 그 갈수록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책상에서 이렇게 막 행정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 아니면 어디에 우리 자전거 도로가 몇십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는데 인도 옆에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가 됐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어서 그냥 참 자전거 그림만 그려져 있는 그런 화났던 경우가 있죠. 있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자전거 도로 실제로? 실제로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일단 휘발유가 안 들어가고 서비스센터 갈 일이 없잖아요. 아, 그게 아주 최고. 우리 이해랑 씨도 뭐 운동 자전거 좀 자전거 타기 한번 해보고 생각 없으세요? 되게 건강하게 보여요. 네, 건강해 보여. 네. 뭘 했나? 지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아니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네. 건강해 보인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여자기 때문에 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가녀로 보이고 보호해주고 싶은. 선생님한테 가서 쌤 아파요 그러면. 조퇴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네가 아파. 거짓말 많아 그러니까 전 운동을 네. 좀 적게 하려고 단단해 보이네요 아주 단단해 예. 보여요 네. 자 자전거로 건강을 되찾은 우리 1번 도전자 문덕선 씨를 만나 제게는 제 몸만큼이나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로 잃었던 건강도 되찾았고요 살아갈 힘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좋은 자전거를 꼭 같이 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막내 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두 아들은 다 커서 제 영향권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죠. 이제 막 중3인 막내 아들은 살도 오동통하게 올라 운동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반항도 많이 하더군요. 기껏 설득해서 운동하러 나가게 하면 30분도 채 안 돼서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힘들다며 밥부터 달라는 거죠. 그때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에게 화도 많이 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도 착한 아들은 결국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차츰 실력이 하루하루 늘자 본인도 자전거를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더 큰 욕심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참에 사이클 선수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죠. 그리고 수소문 끝에 지방에 있는 유능한 코치 선생님께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울 집을 떠나 지방에서 단둘이 보낸 4년간 저와 아들은 매일 자전거를 타며 훈련을 했죠. 지금 제 아들은 전도 유명한 사이클 선수로 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전국체선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그때 제 기분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요, 저 때문에 억지로 자전거를 시작했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만큼이나 자전거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 엄마를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더 훌륭한 사이클 선수로 승승장구하렴나. 사랑해. 먼저 맹수진 씨의 선곡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끝으로 이제 문덕선 씨 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길이 잘 포장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요. 이것만큼 좋은 낙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곡은 싸이의 낙원인데요. 흥얼거리면서 달리기에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도로라는 게 없어서 자전거 타는 건 많이 위험했어요. 도로에서 달리면 차들이 뒤에 바짝 붙어서 빵빵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차에 치여서 다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도로 다니자니 걸어 다니는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자전거 타기가 많이 꺼려졌어요. 요즘에는 서울 어디를 가도 자전거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요.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멋진 풍경들이 보이니까 자전거 탈 맛이 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 길이 지상 낙원입니다. 싸이의 낙원 계속 들을게요. 난 너와 같이 마주